신나는 수다들 이 채널 역시 고품격 노래다. KBS 희극인실 출신들이 아 제대로 논다고 쇼에 강해요. 우리는 그런 과가 아니었어요. 그죠? 노래방 네. 가는 과는 아니었어요. 저희는 참 그 개인기 없는 개그맨들이잖아요. 또 네 명이. 뭐 선배들이 이렇게 해보라고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연말에 막년회 같은 때 또 해야 되잖아.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채찍쇼 이런 거나 했지. 채찍쇼. 아, 채찍은 맞는 거였어요? 때리는 거였어요? 아니, 내 등어리 내가 때리는 거. 역시 항상 파격 쪽이에요. 자기가 때리는 거야. 파격이야. 아이디어, 아이디어. 한 3년 전인가 김수용 씨하고 저하고 지석진 씨, 표영호 씨, 뭐지 저희 친구들을 부부 동반을 처음으로 해보자 해서 좀 서먹한 자리이기도 했죠. 같이 이렇게 술도 뭐 가볍게 하고 노래방 가자 해서 와 갔어요. 근데 전부 다 그런 쇼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먹하게 했다 너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저희가 쇼를 하나 하자 해서 화장실에 셋이 들어가서 네. 와이프들 앞에서 쇼하기 좀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바지를 겉에다만 입고 이 뒤로 돌면 팬티고 네, 벨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걸어다서 소방차에 어젯밤 이야기를 불렀어요. 어젯밤에 맨 처음에 계속 부르다가 뒤로 딱 뜨니까 놀란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선 다시 들어가서 옷을 입고 좋은 남편들이다. 네, 나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 모임 이후로 다시는 안 만나요, 서로가. 다시 안 몰라면 그렇게 해야겠군요. 네. 그래서 쇼에 그만큼 약합니다, 우리. 그 있잖아요, 윤태규의 마이웨이. 이거 허리하면서 그만합시다. 아, 그건 진짜. 마이웨이 그만해요. 윤태규 형 건 그만하고. 아, 윤태규 마이웨이 그거 너무 좋아. 그거 잠시 보죠. 그거 춤추는 거 못 봤죠? 네, 좀 더 노래 타입. 엄청 나요. 아, 그러면 아니, 이상하다니까요. 아니. 브라 씨가 하라고 해서 하면 늘 이상하게 하잖아. 야, 브라 이걸 왜 하라고 그러냐. 형, 아주 약간 이상한 그 맛은 좀 약간 안 난다. 근데 아니 진짜 오늘도 시킬라고. 아니 오늘은 진짜 아니 알아요. 또 바지 춤인데. 아,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혼자나. 좋아요. 정말 높이 올랐다 느꼈었는데. 내려다 볼 거 없네. 누구나 한 번쯤은 벗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헤이, 이거 왜 하라 그러니 이거? 아, 너무 좋아. 너만 좋아하는 거야. 좋아요. 다 좋아요. 아니, 왜 하는 거예요? 괜찮았어.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김수용 씨가 골라온 곡은 뭔지 들어볼까요, 먼저? 너무 다운인데요? 잠깐만요. 이거 너무 오래지나네. 다운이야. 정말? 오랜만이야, 이게. 이 노래에 맞춰서. 오랜만에 나와서 오이로비의 이제라니요. 여태까지 좋았는데 뭘 또 안 좋은 줄 알았냐. 이제 사연이 있어요, 또 다른. 아,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 민성 씨, 누구에게 불러주고 싶어요? 이 노래는 저희 감자골 멤버들 세 명에게 다 불러주고 싶은 노래예요. 이 노래가 뭐냐면 저희가 그 개그 콘서트 이태원에서 했잖아요. 네. 그때 엔딩곡으로 이 노래를 했잖아요, 넷이서.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항상 그때 기억이 나요. 이 노래를 기점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렇죠. 이제 안녕이었죠. 말대로 됐네요. 네네. 가족들 와서 다 울고 그랬어요. 그때 진짜. 그랬나요? 진짜로? 방송을 당분간 이제 안 하기로 하고 미국을 다 가면서 마지막 콘서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사가 짠하거든요. 네. 짠하죠. 근데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노래할 때. 네. 이게 사실 그 KBS 개그 콘서트보다 더 먼저 했었던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이렇게 공연화해서 그 콘서트적으로 하는 게 없었다니까? 저희가 최초로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들 많이 하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무슨 뭐 관객모독식으로 해가지고 총 들고 나와가지고 막 인질극하고 그랬어서 관객을 그치. 상대로. 근데 그 당시 감자골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레퍼토리 중에 좀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어요? 뭐 했나요? 공연하려면 2시간 해야 돼요. 제가 기억나는 건 전 박수홍 씨랑 영본색 그게. 그 저 전화기 씬. 왜? 오빠. 뭐야, 걔는? 왜? 제키야. 네, 그거 둘이 했었거든요. 아, 맞아. 전화기 그거 한번 그거 재밌어요, 맞아.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나 옆에 나가. 즉석에서. 친구. 친구. 부탁이 있네. 뭔가 내 부인에게 전화를 좀 걸어줘. 알았네. 왜? 여기 있네, 친구. 왜? 왜? 아! 왜 그러는
사랑하는 친구 네 부인일세. 이런 거야. 여기서 되는 거죠. 또 네. 있어. 있어. 네. 아, 여보세요? 어. 아, 치, 아 친구 총 맞았거든. 어. 아, 난 멀쩡하지. 어, 아, 잠깐. 아, 금방 죽을 것 같아. 전화를 좀. 어, 알았어. 어, 그래. 전화를요. 어, 알았는데 친구. 이런 거였어. 아, 요거 그래 맞아요. 그런 거죠. 이걸 기억하네. 20년 전에. 속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는요. 이제는요. 19년 전, 19년 전 어. 공연에서 불렀던 네. 이제는요. 아, 잘 못하는데 노래. 015B의 노래입니다. 아 좋다. 아. 가다. 이거 전자. 돌리는 거죠. 어쿠스틱 피아노 가자. 전자. 전자 오르겠냐. 예. 신디사이저. 야니인데 야니. 어.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2년 만에 만났는데 이젠 안녕 부르네요. 네. 만나자마자 또 서로 가야 할 길 떠나죠. 그렇습니다. 박수홍 씨가 네 분 중에 누군가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를 골라왔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아우 좋은 노래죠. 진짜 박수홍 씨 한동안 떠났는데요. 아 이 노래. 사랑과 평화. 1978년에 1집이 나왔던 노래입니다. 1집 속에. 자, 이 노래를 누구에게 불러주고 싶나요? 저는 제 자신한테도 불러주고 싶고요. 솔직히 말씀하셨듯이 예. 아, 뜸했고요. 그리고 또 이 노래의 주인공은 김웅진 씨. 김웅진 씨가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김웅진 씨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가 맨날 골프 연습하시면서 그 뒷모습을 한동안 뜸 했었지 이렇게 끌어서 부르시는 그런 저희 라디오 스타에서 한번 불렀어요. 예, 예. 정말 기가 막히죠. 좋아하세요 이 노래를. 이 노래만큼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모델이었어 제 롤모델. 근데 아니 근데 완전... 김국진 씨가 한동안 뜸했을 때 사실 세 분은 잘 나갔어요. 네. 뜸할 때 연락을 좀 했어요. 뭐. 예전에 골프장에 한번 찾아왔었어요. 이 형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잘하고 있다. 요즘 내가 별로 하는 게 없어도 잘하고 있어. 늘 저한테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때 이제 형님이 이제 이제 가정사가 있으시고 나서 그때 라디오스타에서 가정사란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군것진 가정사가 있고 나서 빈수견해지네요. 네, 형님한테 찾아갔었는데 형님이 저기 나 약속 있어, 송아.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볼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뜻을 저는 뭐 김국진 씨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맨 처음에 복귀를 아마 그 이 황금 어장 무릎팍에서 이제 그 당시에 했던 표현이 나는 비가 오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었다. 아 그게 딱 맞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를 피하려고 뛴다든지 처마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우산을 뭐 남의 거를 뺏어서라도 쓰려고 그럴 텐데 나는 그냥 맞을 수밖에 없었고 그냥 그 자체였다라는 게 딱 그 당시의 표현이에요. 만약 예전에 그 만약 독립투사였다면 일본군에게 끌려갔어도 안 절대 안 부는 스타일. 난 모른다. 반면에 뭐 김용만 씨는 이제 타협을 하겠죠. 딜을 하죠. 딜을 하죠. 한 세 명 정도 잡혀 들어오고. 난 내 목숨도 있고 하니까. 아니 한 4대 5 정도? 6사 정도? 가장 기억나는 거는 주병진 선배 뭐 그때 두문불출할 때 야 김국진 요즘 뭐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있습니다. 야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셋이 만났어요. 그때 셋이 그때 좀 힘들 때. 어. 근데 셋이 세 분 다 참 힘들 때 셋 다 낯을 가려요. 아. 그러니까 셋이 모여서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야 우리 그냥 각자 테이블에서 먹을까? 이러더라고요. 셋이 만난 의미가 없지 않냐? 주병 선배가 그죠? 기억나죠? 만나자 그래놓고서. 네. 그러다가 좀 이제 한 시간 지나고 이제 좀 그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김국진 씨가 박수홍이 아, 정말 난... 나를 믿고 있구나라고 느낀 아니 그 얘가 하나 그거는 사실. 그 신인 때 네. 이제 미국 네. 가기 전에 PD 분 있고 막 연기자들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탁 문을 딱 열고 4인방 방송 그만둬. 딱. 아 그때 좀 문제 있을 때. 예. 예. 방송 그만둬. 딱 그랬는데 그 보통은 이제 뭐 PD 분 앞에서 뭐 그만둔다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눈치 보고 딱 선배님들 눈치 보고. 근데 박성 씨가 형, 알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제일 먼저 따라왔군요. 네. 그때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하면 이 친구는 방송에 잘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도 형, 그만두겠다고. 저도 있었나요, 그때 같이? 너는 저기 좀 하겠다. 네, 김우현 씨는 아니, 계속 그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간대? 딜을 해야죠, 딜을. 네. 김우현 씨는 사실 우리가 그만둔 이유는 김영만 씨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너무 방송을 혹살시키니까 신인데 잘하니까 11개 프로를 했어요. 말이 안 돼요. 일주일에 11개 일주일에 11개를 하니까 허리가 그래가지고 디스크가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김영만 씨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 간주자. 우리가 좀 큰 것을 해서 미국 가겠니? 그러니까 형이 가좀 가야죠. 박수 씨. 자 우리 사인방 방송 간둔다. 저쪽에서 형 왜 그랬어? 그왜 방송 안 된다고 그랬어? 나 일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저도 11개지만 여기 뭐한 8개, 뭐 7개, 뭐 6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KBS 전체에 저희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아, 20몇 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크고. 그만둔다면 이건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일단 국장님이 와서 영만아 니네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준데 왜 안 해요? 예. 그렇죠. 다들 좀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 분들 자기 입장 차이가 좀 있으니까. 저는 그 여섯 개만 할만 했잖아요. 그때가 최고 전성기였죠. 그때 이름을 막 알리기 시작할 때. 여기도 아, 아쉬웠어요. 억울해. 그때가 피크였어요. 억울해. 그때 막 이제 막 발돋움지 모일 때인데 속으로는 아 난 더 해야 되는데. 혼자 미국도 못 가고. 같이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홈케이. 사인방이 참 그 의리죠. KBS 쪽에서 영구 제명이었나요? 삼사다. 삼사다 연예협회. 아, 그러니까 룰을 위반했다.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얘네들이 프로그램 이렇게 그만두면 어떡하냐. 무책임하다 해서 선배들이 얘네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내가 같이 안 하겠다 해서. 아, 보이콧을 한 거예요? 네. 영구제명을 했죠. 네. 여기서도 뭐 그때 뭐 그 당시 집단행동하시고. 이제 가기 전에 나가고. 일밤을 나오게 됐어요, 저희가. 네. 일밤을 나와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려고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 MBC죠.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로 갔는데 3사 코미디언 선배님들이 다 와 계시고 기자들이 다 와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소동이 좀 한 차례 있고 나서 KBS 가서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도 말씀도 드리고 이해와 설득이 다 되고 서로 그래서 그렇다면 고별 방송이면 가서 해라 해서 마지막 방송을 하고 떠났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분의 또 포부라든지 네. 계획이 있다면 열심히 해서 뭐 웃기는 수밖에 그렇죠. 이경규 선배님 보면 항상 공부하는 제가 참 보기 좋거든요. 네. 간혹가다 잔머리를 굴려서 그런데 저희는 굵은 머리 쪽을 열심히 또 굴려 보겠습니다. 형님들 생각하고 저도 같고요. 예. 만세! 조리 있게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예. 경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말 지금도 지난이지만 선배님들 중에 가장 고마웠던 분이 이만영 선배님이 그 당시에 다 저희들을 성토하는 무대였어요. 이 녀석들이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든다고 네 마리가 어디 지는 선배들한테 그러냐고 그러는데 이만영 선배님이 손들어가지고 아니 얘네들이 아이들도 아니고 군대 갔다 온 애들이고 지네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프로그램 측에 항변했는데 왜 우리 동료들이 같은 목소리 내주지 못할 망정 지금 싹도 안 자란 애를 영구제명시키느냐. 실제로 연기자협회에도 저희는 돈을 안 내요. 다행히 영구의 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비를 안 냅니다. 개방이 안 나요? 난 가입했는데.
한번적이온 거. 이런 제 방으로 나와. 정말 캐릭터. 정말 문자로 딱딱하고 기분 좋아. 예, 저는 아주. 박수홍 씨가 김국진 씨에게 띄워주는 한동 같은 메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뜸 했었지 뜸 했을까 난 웃고 싶었어 예능이 난 다시 왔어 한동안 뜸 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혹시 병이 났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 했었지 형들 춤추라 밤이면 창을 열고 달님에게 고백했지 애틋한 내 사랑을 달님에게 고백했지 속절없이 화풀이 달님에게 해댔지 속절없이 화풀이 좋던데요. 예, 아, 아, 내가 이게 예능이 나와서 뜸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잊지를 못했어요. 거기다가 자막과 또 제 마음을 좀 이렇게 한동안 뜸했었지 왜 뜸했을까 난 웃고 싶어